안녕하세요. 곤충박사 유지피씨입니다. 지금 이 참나무도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곤충이 발견되지 않은 나무인데요. 이게 이 밑에 보시면은 넓적사슴돌레한 곳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있습니다. 어? 시체가 아닌가? 어? 어? 외뿔장수 풍뎅이였습니다. 와, 외뿔장수 풍뎅이였네요. 와. 지금 보이시죠? 외뿔장수 풍뎅이 한 컷인데 지금 부절이 많이 끊겼습니다. 안타깝네요. 외뿔장수 풍뎅이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힘이 많이 없네요. 녀석은 암컷입니다. 수컷은 요 가슴이 푹 파였는데요. 암컷은 파인 게 덜합니다. 와, 이 나무에서 외뿔장수 풍뎅이를 보게 되네요. 와, 두 번째 외뿔장수 풍뎅이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외뿔장수 풍뎅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와. 외뿔장수 풍뎅이는 작지만 힘은 굉장히 셉니다. 네, 저쪽 데려가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모기가 없는 곳으로 지금 녀석을 데려왔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절이 몇 개 없는데 엄청 잘 움직이네요. 그리고 외뿔장수 풍뎅이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뿔장수 풍뎅이는요, 보통 장수풍뎅이처럼 수액을 먹기도 하지만 죽은 곤충을 먹기도 하는 육식성입니다. 네, 수컷은 여기가 움푹 파였다고 했는데 암컷은 이게 파인 게 덜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외뿔장수풍뎅이 진짜 운 좋습니다. 책에서도 외뿔장수풍뎅이 설명을 보면요, 사슴벌레 채집하다가 운이 좋으면 본다고 하는데 지금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네요. 지금 제 손가락 한마디보다는 큽니다. 어린 손가락 한마디보다도 작고요. 네, 색깔은 일반 장수풍뎅이보다 더 진합니다. 일반 장수풍뎅이 암컷은 살짝 갈색을 띠는데 외뿔 장수풍뎅이 암컷은 이렇게 검정색을 띠네요. 네, 지금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체력이 많이 소모된 것 같은데도 움직이네요. 이제 배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배면입니다. 배면만 봐서는 진짜 사슴벌레 암컷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뿔 장수풍뎅이 암컷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